반갑습니다. 자, 네, 접수들 다 하셨고요. 자, 오늘 그러니까 두시정비법 뒷부분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문제집으로는 저 뒤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인데 먼저 그러니까 요약집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 흐름들 다시 보고가 들어가죠. 뒤에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뒤에 도시정비법의 뒤에 강의 노트 있는 쪽이요. 거기가 그러니까 강의 노트 요약집 191쪽입니다. 그러니까 191쪽에 그러니까 3-3번 세 가지 정비사업 특성이 있죠. 뭐 그건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시 확인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그니까, 정비법의 중심이죠. 그니까, 옛날에, 그니까, 그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이 있었고요. 뭐, 공익사업이니까 다섯 채 갖고 있어도 몇 채를 주고요. 한 채를 주는 공익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니까, 3번. 그니까, 자군축사업이 나중에 생겼죠. 다섯 채 간 사람이 몇 채 받기 위해서요? 다섯 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지금도 재건축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다섯 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민법 성격이 지금도 강하게 내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반 달동네 지원 사업과 닐번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을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재구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정의요. 여기는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골목 정비 사업.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오래된 주택과 주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열악하고 뭐 공원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어서 그러니까 상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 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뭐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요. 그러니까 뭐 또 한권,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이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를 받는 거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법이요. 여기는 다양하게 지원을 하자고요.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관리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한지로 할 수도 있고 수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은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면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여기는 관리 처분과 환지가 있고 색깔 맞추는 것도 이것도 일이구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니까 관리 처분과 환지가 있고 여기는 관리 처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요.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원칙. 그러니까 이쪽은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지원 사업이니까 공적 주체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니까 공공 출자법인이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 조합 만들어서 해야죠. 그러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조합이나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 그러니까 여기는 애당초 시장군수 주공이 아니니까 지가 지를 제끼고 들어갈 리가 없고 그러니까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주공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이 하고 공적 사유 세 가지가 있으면 땅부자,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행자, 대리운전은 그냥 대리운전이고요. 네,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192쪽 아래 그러니까 3-6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여서 사업하고요. 네, 물론 이제 재건축은 토지건축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권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면 또 건축물 소유자면 새 토지나 건축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권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 어느 시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150군데를 해야 되겠다. 그 10년짜리 시간표를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 150군데 정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정비 예정 구역. 그다음에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통과한다는 게 안전진단에서 철거 결정이 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정비하려면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세워야죠. 땅 삐뚤삐뚤하고 낡은 건축물 A 소유자, B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되면 여러 가지가 결정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 정비구역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고 그 사람들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되죠. 조합에서 두 문제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죠. 그 위치는 결정도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당로 선 긋고 아파트 몇 평짜리 몇채를 짓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사업 시행 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 어디 나는 어디 어디 바뀌었다.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누구누구 여기다 ABC를 써놓는 거죠. 그게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그러니까 환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에게 각각 새 땅, 새 건축물 어디어디 주겠다. 환권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은 물론 이제 환지나 시설주택은 전부 철거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끝. 사업 끝났으면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 정도로 넘겨주는데 뭐 하면 넘어가고요. 고시하면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이상이 있고 이제 한두 가지 더 짚으면요. 그러니까 요약집 계속요.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한 장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3-10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누가고요? 특광시군이 합니다. 뭐 정비 기본 계획은 이제 뭐 그 시 차원의 계획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차원의 계획에서 거기서 세우는 거죠. 정비 구역 지정은 특광시군이 한다.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바글바글 건축물에 새 콘크리트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전재단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결정이요. 시장군수 등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설립 측면에 시장군수 등 조합설립인가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 등 분양신청 환권계획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 공사 끝 누구요? 시장군수 등 소유권 이전 때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 등입니다. 195쪽 젤 아래 3-1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요건이 있죠.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재개발과 재건축에 조합이 있죠. 차이점이요.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 쪽수 셋, 그 다음에 면적 하나, 둘, 셋이죠. 박삼돌이고 다음 쪽 와서요. 3-15 조합은 둘째 줄 소유자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요. 재개발과 재건축에서요. 네 번째 칸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설립인가 위한 요건 셋, 하나, 둘, 셋, 박삼돌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강제가입이죠. 재건축은 민법 쪽 보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다음에 조합원지 사고팔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죠. 조합원지 자본주입니다. 정당한 데 사고팔 수 있고 낡은 아파트 사고팔 수 있고 조합원지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기잡자 하는 곳에서는 조합원지를 사고팔 수 없다. 투건조 개관이 있죠. 수건조 개관. 세 번째 칸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지를 사고팔 수 없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가 있어야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지 가장 처음부터 사고팔 수 없다가 되죠. 이게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은 있습니다. 다음 197쪽이요. 190쪽 아래 3-18. 감정평가와 분양공고 분양시정. 재건축 매도 청구는 뒤에 이제 문제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시고요. 간단히 짚죠. 197쪽에 3-17. 사업 시행인가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했으면 자, 이제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막차 탈 사람들 타세요. 부동의자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하는 거죠. 사업 시행인가 일부터 30일 안에 촉구를 합니다. 기간을 얼마를 주고요? 2월을 주죠. 그러면 늦게라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2월 지나도록 불참의사 나는 참여하지 않을란다 무응답도 불참의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월이 끝났으면 그날부터 2월 안에 매도 청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0일 2월입니다. 3-18 감정평가와 분양공고 분양신청이 있죠.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설계도에서 120채 짓는다고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 분양신청을 봤죠. 그 날짜들을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있고 나면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120일 안에 분양신청 통지공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신청 모델업소 열어두는 기간은 며칠 사이에 수정하고요. 30일, 60일 사이에 수정한다. 필요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조합원은 100명. 여기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고 재개발에서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이라고 치죠. 100명 중에 80명이 신청했습니다. 2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남은 게 40개가 되죠. 이제 보류지로 빼고 일반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 받게 이 80개가 뭐고요? 분양 설계인 거죠.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를 준다. 그러면 20명은 안 받겠다 정했죠. 그러면은 확정된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90일이 그 날짜가 90일이 지났으면 그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때는 수용 재결 신청, 그 매도 청구 민법 쪽부 때는 매도 청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쪽 보시고요. 198쪽 3-19 관리처분계획 내용
뭐 관리처분계 그 굵은 선 내용이 간단한 거죠. 종전 토지 소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어디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등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A는 예전에 종전에 그러니까 101번, B 103번, C 135번 땅 갖고 있었다.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 뭐 A, B, C가 있다고 하면요. 뭐 A를 이쪽에도 잡죠. C라고 하면 그러니까 A기는 그러니까 1블럭에 4번 땅 그러니까 이거 B씨도 이거 그냥 세 개 맞춰서 바꾸죠.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4블럭에 15번 땅 C에게는 그러니까 2블럭에 아파트 307호를 준다 등등등이 정해집니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조합장 몇 개 뻗먹나 걱정되잖아요. 전체가 몇 개라고요? 120개. 그러니까 조합원 신청한 게 몇 개요? 80개. 그러니까 이 중에 80개는 조합원에게 주고 나머지 40개는 그러니까 보류지로 뺀다. 여기까지가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의 권리 명세가 포함되고 명세 및 가격이 확정되고 철거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기타 권리 그러니까 세 번째 기타 권리 중에 가장 약자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대책 다음에 4번요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그러니까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새 아파트의 가격은 정해질 수가 없고 새 토지건축물의 추산액이 정해지는 거죠. 이게 5번이군요 그러니까 4번 누구누구한테 어디 어디 준다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그러니까 6번 전체 120개 중에 조합원에게 80개 빼준다. 80개가 뭐였고요? 분양설계이죠.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보류지는 어떻게 정하고 그러니까 8번 전체 사업비 그다음에 조합원 부담 규모와 시기 등은 언제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3-20 그러니까 주택 공급 기준형. 그러니까 주택 공급 뭐 여섯 칸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그러니까 한 채 주는 게 원칙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한 채 주는 게 원칙. 지금 한 집 60이하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칸 공적 주체와 근로자 숙소 기숙사는 열채가 없으면 열채 가져가야죠. 가운데 네 칸 재건축이 다릅니다. 먼저 과밀 억제 권역 그러니까 서울 위로 우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우리나라 7% 땅에서는 그 중에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지역이면 투기잡지 않은 거니까 한 채이고 지금 한 채지만 한 채 더. 세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고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마라. 세 채까지만 받아가라. 네 번째 칸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데 즉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인데 투기잡자 그게 더 세니까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지역이면 한 채나 두 채이고 다섯 번째 칸 그러니까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 아니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열채 갖고 있으면 열채입니다. 그러니까 3-21 소유권 이전 고시 공사 끝이 됐습니다.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처분 계획 정한상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한다는 거 시장군수에게 보고 아까 소유권 이전한다는 걸 고시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환권계 관리처분계 정해진 대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기타 권리 와서 달라붙고요. 다음 쪽 3-22 청산금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때 종전가격 3억 정해졌죠. 새 아파트 가격은 정할 수가 없고 추산액 5억쯤 될 걸인 거죠. 사업 끝나고 사업을 하고 공사업 완료가 있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 새 아파트 가격 분양가격이 9억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종전가격 3억과 새 아파트 가격 9억의 차액이 얼마고요? 6억이죠. 6억이 청산금 6억 한 방에 줄 수도 있고 중간중간 1억 1억 끊어내다가 나중에 4억을 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뒷부분의 대부분 내용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문제집을 가겠습니다. 문제집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집에 245쪽이죠.
그러니까 245쪽.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및 관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이 맞습니다. 2번 재위생생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대재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출판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다. 그냥 환권이죠. 답 2번 맞고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선거구요.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사선거구요.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출범 보시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그 다음 사업 들어가죠. 사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 세 가지가 있죠. 뭐구요? 나가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철거한다. 그런데 동의받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철거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그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사용수익 정지 나가라. 그런데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나갈 수 없죠. 사용수익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 세 번째, 나가라. 그러니까 땅주인, 집주인도 다 쫓겨나는 판에 최단기간 보호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나가라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기본 원칙은 나가라. 나가라가 뭐고요? 사용수익 정지인데, 그러니까 첫째 주거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고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사용수익할 수 있죠. 뭐 그 문장 보시면, 문장이요. 해설,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토지 임차권자 등은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선거고요. 이제 뭐 뒷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장 다시 손가락으로 돼 있고 손가락 별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등등 권리자는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선거고요.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 동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도 종전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는 예외가 있죠.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요 했고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선거구요. 해당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수등에게 신고 X요. 첫째 주거대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경, 중지는 큰 변경이죠. 큰 변경, 변경하려면 뭐 받아야 되고요? 인가를 받아야 되죠. 셋째 줄에 신고 X 인가. 인가 받는 거 변경하려면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관리처분은 정부기관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다 X. 출판요. 그냥 토지건축물이죠. 지상권자는 해외, 그니까 뭐, 땅주인, 뭐, 캐나다 가 있고요. 그니까 친구한테 맡겨놓고 가고요. 그니까 회의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새 토지건축물을 받을 수는 없죠.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그니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없다. X요. 재건축은 민법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법에 따른 기준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근데 전원이 동의하면 민법에서 그쪽이 전원이 동의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옳은 것은 2번.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분양공고 분양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요. 5번 그러니까 투기괄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선 거고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냥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으면, 한번 선정됐으면, 그러니까 선정일부터 10년 X, 5년 이내에는 사선거구요. 투기괄지구에서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투기괄지구에서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으로 한번 당첨됐으면, 그러니까 5년 안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상속, 결혼, 이혼 등 뭔가 상속과 이의 등이 있죠. 뭐 그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이겠죠.
앞으로 가세요. 오른 지문들이요.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생자는 사업생계. 인가고시가 이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시정기간 사항 등을 토지중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자들은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설계도 됐으면 120일 안에 분양시정 통지공고한다. 주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2번. 분양시정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 60일 플러스 20일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토지건축물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중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사선 거부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처리한 자에 대해서 하는 토지중소유자에게 사선 거부요.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 5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248쪽에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분양신청 절차요. 두 번째 계획에서 세 번째 계획으로 가는 분양신청입니다. 설계도에서 환권으로 가는 거죠. 설계도 확정됐으면 며칠 안에 통지 공고하고요. 120일 분양신청기간 며칠 사이에서 정하고요.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 얼마 안에 협의를 하고요. 90일 안에 협의하고 협의기간 끝났으면 60일 안에 이제 뺏는 절차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매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박스 넣어서 읽으면 그러니까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박스 1번 사업생계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에 대한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다음에 시행하는 자와 토지건축물급 밖의 권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를 할 수도 있다. 점점점점 첫 번째 점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점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했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철회한 자 세 번째 점 아까 투기과일지구 몇 년요? 5년이 있었죠. 투기과일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분양신청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네 번째 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외된 자 안에 90일 안에 협의를 해야 된다. 만나서 그러면 얼마 줄게 나가라. 말 얘기를 해야 된다. 작은 2번, 시행자는 위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선 거부요. 그 기간에 만료일 밤 12시 다음날 0시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은 기본이 환권이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기본으로 깔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셨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그 뭐 한 예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한 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죠. 30제곱미터 가진 사람 3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90제곱미터가 됐으니까 3명 공동으로 해서 한 채를 받을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고요? 사업 다 끝나고 준공검사 이후에 콘크리트로 줄 수 있다. 현물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는 거고요? 수용, 취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민법 조건이니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뭐로 가고요? 매도 청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고, 예, 다음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 공익사업과 민법 조건의 차이가 있고, 7번 보시죠. 여기서 안 받겠다는 사람들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안 받게 된 사람들이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 제게 된 사람, 철회한 사람, 다음에 투기관리에서 안 받게 된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90일 안에 얘기를 한다고요. 90일 안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시행자가 얼마 줄게 나가라. 예를 들면
뭐 1억 5천 줄게 나가라. 그래서 1억 5천 받고 나가는 사람은 끝났죠. 근데 택도음술이 그 옛날 조그만 저 이 사람이 택도음술이 1억 5천 안 된다. 5억은 내놔라.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았죠.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쪽 수용에서 수용이 뭐냐면 이걸 깔고 있는 거죠. 협의에서 취득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협의에서 협의 취득이 안 됐으니까 강제 취득으로 들어가는데 수행자가 그러면 어떻게 빼세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1억 5천 주겠다. 땅 주인은 5억을 내놔라.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고요? 수행자가 행정청에 토지 수용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는 1억 5천 뭐냐 2억이라고 하죠. 2억과 5억 차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나는 2억 준다고 했는데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보상금을 언제로 하고 얼마로 하고 수용 개시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세요. 신청을 해서 행정청에서 그 가격과 날짜를 결정해 주면 이제 그 돈을 주고 뺏어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 신청 그러면 될 것을 이 동그라미들 말장난 뭐라고 한다고요? 결제 신청 또 사람들 많이 아니까 또 사람들 모르게 골탕을 먹이자 뭐라고 하고요? 재결 신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60일 안에 재결 신청 들어가야 된다. 재건축 경우에는 민법 조건이니까 매도 청구 6개월 안에 아니 60일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용과 매도 청구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용에 따르는 재결 신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용 재결 신청한다라고 돼 있고 3번 시행자는 위기안을 넘겨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 다음 4번 문제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포함시켜야 될 내용으로 틀린 X예요. 7번 보시죠. 관리처분계획 내용 틀릴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걸 꼽을 게 없어요. 첫 번째, 지금 관리처분계획은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있고 나서 감정평가해서 그 다음에 분양시청을 받아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저 멀찍이 앞에 있는 뭐 옛날 뭐 5년, 10년 전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는 가격이 주어질 수가 없고 뭐밖에 안 되고요. 추산액밖에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말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뭘 꼬아서 낼 수 있는 게 없죠. 틀리게 될 게 없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정비구역 X, 지정 X,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 첫째 줄 끝에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라 두 번째 계획, 여섯 글자 무슨 계획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렇고요. 동그라미 2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이 있는 거죠. 나머지 있는 거 생략합니다. 다음 쪽 와서요. 250쪽에 5번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권만 넘겨요? 기타 권리도 넘기니까 기타 권리도 잘 써놔야 농협 1,000만 원 빌린 거 등등 다 쫓아가죠. 다 포함됩니다. 5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건축물 사성급구요. 종전권만 따진다고요. 새 아파트는 그냥 새 아파트 값이 따로 있는 거죠. 면유한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지건축물이 균형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2번 분양설계 7번요. 분양설계 몇 개요? 80개. 뭐가 끝나야 알아요?
분양 신청 기간 끝나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동그라미 4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예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7번 보시죠. 적정 규모는 요때가 아니라 이미 언제 다 정해져 있어요? 사업 시행 계획 때 다 정해져 있죠. 거기에 반듯반듯하게 그어진 한 필지에 또 획지죠. 사업하기 전이니까 획지에 또 아니면 아파트 그림에다가 찍어주는 거지. 뭐 띄엄띄엄 막 따로 막 뭐 수제비 띄어주시 띄어주는 거 아니죠. 적정 규모는 설계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 돈 줘서 내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는 바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7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특별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 원칙이 뭐고요? 재개발. 따로 얘기가 없으면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을 다 포함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실력이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공유한 경우에는 사승구구요. 그러니까 402인 이상 몇 명이요? 480명. 480명이 한 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채요? 480채요? 한 채요. 한 채를 주는 거죠. 공유자 수만큼 각각 XXX 그러니까 한 채 1주택을 공급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과밀 억제 권역 바글바글 지역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 위치한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토지중 소유가 소유한 주택수에 보면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사생급이요. 다만 투기과일 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그렇지 않다. 한 채 두 채만 준다.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3번 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뭐 이건 이제 종전 규정이어서 지금은 없어진 규정이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구역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에다가 전국 대부분 쓰이고요. 대한민국 땅 93%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의 재건축 사업 토지상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려고 재건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그 다음에 사생고 다만 투기발주고 주택법의 조정 대상지역은 그렇지 않다. 동그라미 5번 분양대상지역별 종전 토지건축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사생거구요. 2주택을 공급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가 있죠. 그 셋째 주 끝에 60제곱미터 이하 몇 년 안에는 팔 수 없다고요. 3년 내 전매 제한. 3년 안에는 팔 수 없다. 답 1번이었고요. 그러니까 7번 관리처분 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1, 2, 3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지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사승급이요. 나가라. 철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빈집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뭐 이 경우 철거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번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중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동그라미 4번, 3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관계서류 4번을 30 이상 도중소유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드려야 된다. 7번 보시죠. 중요한 계획 다 뭐예요? 공람 주민의견 청취 다 거치는 거죠. 주민의견 청취 거쳐서 그 다음에 인가신청 올린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4번까지 맞고요. 그러니까 시장수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사선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30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 그런데 두절 끝에요. 다만 시상수송은 대통령을 제안한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 의무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뭐 관리처분 계획이 누도없이 예전과 다르게 막 돈이 막 뻥뻥 튀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의원의 조합원들이 아이고 이거 뭐 문제가 있습니다. 통과는 됐지만 이거 검토 좀 해주셔 라고 해서 올라오거나 등등등 그런 경우에 셋째 주 끝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 전문 그 뭐 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고요. 그럼 그쪽에서 타당성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를 내겠죠. 그것 놓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때는 60일 안에 처리를 한다.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7번요. 관리처분계 효과 5번하고요. 나가라. 철거한다. 사용수익 정지. 그 다음에 초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수익 할 수 지금 7번이요. 관리처분계획 확정되고 나면 뭐해요? 사업을 하죠.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꿍꽝꿍꽝 올리는데 거기서 농사 짓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뭐라고요? 나가라.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사승구고. 그러니까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종 토지건축물에서 안 나가죠. 계속 쓸 수 있죠. 사용수익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지금 서로 엇갈려서 틀린 거죠. 뭐 천천히 읽으시면 말이 안 되는 건 아실 수 있고 답은 5번. 8번 문제요.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사정 그고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나왔습니다. 변경하는 경우 사정 그고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변경 나왔으면 어떻게 하고요? 일단 제껴두고 다른 것부터 읽어보죠. 중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그걸 다 알고 있냐고요? 모르는 거니까 우선 제껴두고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권 주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하고 사승거고요. 관리하고 처분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인 모양이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지정후분할 투기냄새 나는 거죠. 돈 줘서 내쫓는다. 투주를 주관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현금청산 할 수 있고 3번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변경 모르고 동그라미 5번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사정 그구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정 그구요. 조합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사정 그구요. 시장구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응? 변경이 두 개네요. 그럼 어떻게 하고요? 9번 문제 넘어가시고 80번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보시면 되죠. 변경 갖고 신경 쓸 바에야 공짜 문제들부터 우선 맞춰놓고 9번 문제, 10번 문제, 공짜 문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짜 문제부터 맞춰놓고 나중에 와서 변경 그리고 좀 알겠다 싶으면 푸시고 아니면 뭐고요? 모나미인 거죠. 변경의 기본사항은 이거죠.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변경, 뭔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중요한 거죠. 조합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총회에서 결정하겠죠. 인가를 받기 위해서 모두 거쳤을 거고요. 그 지문에 나와 있듯이 총회도 거쳤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변경하려면 그것을 변경하려면 뭘 해야 되고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더 기본은 또 뭐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총회 의결을 생략하거나 인가를 생략하거나 할 수 있다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걸로만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총회까지도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것까지는 하셔야 되고, 이것도 안 하고 모남이 섭하죠. 너가 진정한 나의 친구니? 이것도 안 하고 나한테만 부탁을 한다고? 모남이 섭하다고요. 이것까지는 하고 모남이, 그래야 모남이가 친구로서 역할을 해주겠죠. 이것까지는 하시고, 이제 그 다음은 동그라미 4번이요.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서 토지중소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그러니까 앞에 뭐 그 개발법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신청한 자, 그러니까 환지로 지정된 토지 대신에 현금 청산한다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동그라미 4번은 여기에 지금 몇 명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신청한 게 몇 개요? 80개이죠. 그러니까 A, B,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런 것을 다 떠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아실 수는, 한번 듣고 아 그럴만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개발법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떠올릴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경미한 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이 중요한 건지 경미한 건지 떠올리기는, 그걸 구분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풀이 계속하면서 짚고 있는, 이 내용들 5월 낮 수업, 그다음에 지금 7월 8일 문제 하면서 짚고 있는 경미한 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것들을 들은 그 정도 가닥으로 푸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있죠. 전체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B가 아 난 새 아파트 싫어. 아파트 싫고 어디 뭐, 그러니까 뭐 임대주택 나온 거 없나? 그러니까 나 그냥 그 집 받아갈게. 그러면 아이고 B가 아파트를 안 받겠다는 거죠. 아파트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조합원들 경사했네요. 에고 아이고야 B야 왜 너는 왜 소유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같이 소유자가 돼서 같이 재산세도 내지. 그러니까 슬프고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아닌 거죠. 아 빠지면 경사했네인 거죠. 아 B는 원가로 2억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B가 안 받는다고 빠지면 이걸 일반 분양 내놓으면 6억 8억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합원들 경사는 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경미한 변경이니까 총회도 안 거치고 인가도 안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받은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였고, 동그라미 4번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합니다.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이 뭐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는 모르죠. 칠판요. 여기에서 아까 뭐 한다고요? 90일 안에 협의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한이 끝나면 60일 안에 수용 재결 신청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 들어갔는데 그거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안 받기로 된 사람 어느 개똥이가 있는데 이 P가 쫓겨날 사람이라고 조합에서는 했는데 소송을 했더니 그 피가 엥 무슨 소리, 피는 여기에 들어가야지 지금 얘기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아까 80명 A, B, C, D 등 80명이 있고 피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송을 했더니 피는 여기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되는 거라고요? 81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경하는 걸 누가 변경해줬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로 변경해줬죠.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로 변경해준데, 조합은, 바나나 우유, 다음에 그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총회하면서, 판사는 주째고, 제끼고, 우리끼리 알아서 결정하자.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지만 당연한 거니까 이쪽에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취지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고요? 요 세 줄까지는 하셔야죠.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 4번은 둘째 줄, 그러니까 아무튼 첫째 줄, 둘째 줄 앞부분까지가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이니까 둘째 줄 끝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게 다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뭐 그 중요 경미로 나누면 경미에 해당하겠죠. 뭐 경미와 이제 당연 경미, 거기까지 또 써야 되네요.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줄 끝에 총회 의결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인가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요. 그 9번 문제.
가 재개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맞네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서는 한 세대가 둘 이상,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둘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받아가는 게 기본이죠. 동그라미 1번,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에도 현금 청산은 불허된다. 불허, X요. 너무 좁으면 돈 줘서 내보내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분양 설계. 분양 설계 몇 개예요? 80개이죠. 80개 언제 알아요? 신청 기간 끝난 날이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 계획 X, 인가 신청일 X,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분양 신청 기간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없죠. 그냥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기본은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2인상이 1주택, 1주택 공유한 경우 그러니까 두 개 X요. 1주택, 1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관리처분계에게 분양자에서 소유한 그러니까 토지건축물에 대한 뭐 그런 거 안 써도 괜찮겠죠. 소유권 외의권리, 소유권 외의권리 명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않는다. X요. 기타 원리 다 써놔야죠. 그러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함에 있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권자, 증세권자, 임차권 등 권리자가 종전 토지건축물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기간으로 오른 것은 뭐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뭐 답은 2번이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11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 시 용익권자를 위한 그러니까 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라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발사업에서는 환지 예정지 때 조금 못 쓰게 된 C1 토막 못 쓰게 된 사람은 깎아도 D1, D2 대부분 두 토막에서 대부분 못 쓰게 된 사람은 돌리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전면 철거니까 조금 못 쓰게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뭘로 가고요? 돌리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뭐 순서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사상거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재산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등급이요.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선급고.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 표시하시고 그 앞에다가 전부 철거 쓰시고요. 괄호 열고 전부 철거. 왜냐하면 7번이요. 환지나 시설 등 전부 철거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철거가 원칙, 정비사업 시행으로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입적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3번,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자까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는 땅주인, 건물주인 돈 없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X요. 시행자에게 우선 받아가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금전 반환금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없다. 동그라미 4번은 지급한 시행자는, 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보증금 5천만 원 시행자가 먼저 갚아줬다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내놔라. 안 갚으면 잡고 그게 저당권이죠. 12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4번이 맞죠. 4번 맞는데 뭐 동그라미 1번부터 순서로 가면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실행된 건축물을 인가된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7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비비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고 콘크리트 비비는 거예요. 넘겨주는 건 뭐에 따라서요?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한다. 재건축 X형, 재개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동그라미 3번. 시도사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은 뭐 어디 손댈 수 없이 그냥 막 다 틀려 있고요. 아래 해설 보시죠. 해설 보시면 지금 해설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3번을 같이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같이 묶으시고, 그러니까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제도인데,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에 세입, 정비구역 내 세입자 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을 토지를 소유한 자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바닥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하여 그다음에 이쪽 공적 주체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아주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분 보시죠. 지분이 지금 정비사업 기본이 환권이죠. 토지건축물이라고요. 토지 소유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고, 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그걸 토지임대부로 해달라. 토지임대부는 아시죠? 임대주택은 A가 그 토지와 건축물을 갖고 있죠. 그리고 B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게 뭐고요? 임대주택이고, 일반적인 분양주택은 뭐고요? P가 집장사가 있으면 P가 이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 아파트를 동시에,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동시에 사는 거죠. 일반적인 분양주택입니다. 그런데 토지 임대부는 뭐고요? 집장사 M이 뭘 갖고 있고, 토지를 갖고 있고, N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만 사는 거고요? 콘크리트만 사는 거죠. 땅을 빌리는 조건으로, 지금 콘크리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되죠. 그래서 임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되니까 주거 안정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만 끝나면 쫓겨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주택법에서 몇 년 플러스 몇 년이요? 40년 플러스 40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 대상 요건자들을 다 할 수는 없고, 해설에 동그라미 3번에 첫째 주 끝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사승급구요. 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을 토지한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사승급구요. 그 다음에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 사실상 주거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사승급구요. 그 사람들은 워낙 조그만 거에서 이걸 동시에 갖고, 재개발에 있어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하나씩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면적이 작아서 이 청산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 토지임대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 계속 와서요. 12부 문제 동그라미 1, 2, 3 틀렸고,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설한 경우 공급 대상자의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에서 종전주택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은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뭔 얘기요? 넘지 않은 경우 공급할 수 없다. 지금 동그라미 부분은 제가 국어 실력이 작아서 해석을 못하겠고요. 질문 보시죠. 아까 그거 있었죠. 종전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 새 집을 받습니다. 그 중에 새 집을 받는데, 집 기본이 몇 채고요? 한 채. 그 다음에, 공적 주체와 근로주 숙소 기숙사, 재건축 경우에는 10채 갖고 있었으면 10채. 과밀 억제 권역이면 3채.
그 다음에 지금 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가 있었죠. 새로 짓는 집이 얼마 이하이면 60제곱미터 이하면 한 채를 더 얹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그 뭐 동그라미 5번은 손댈 수 없이 그냥 틀려있고 해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세 줄은 초 문장하고 어떻게 돼 있는 건데 뭐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넷째 줄 즉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으로 명세 사업체인가 고시가 있으나 기준한 가격. 괄호 넘어서 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개 주택은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3년 지나기 전에 주택을 전매 괄호 넘어서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뭐 거기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꼬아놨는데 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번 옳은 것은 4번이 되고 뭐 뒤에 조금 토막 남았지만 잠깐 쉬고 그 7장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